오늘은 성경에 시험이란 게 있습니다. 시험. 우리가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시험 치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 쳐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누가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이 말은,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한다?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시험을 받을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해? 인간을 시험 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입니다. 시험해보고 통과하면 좋아. 통과 못하면 잘라. 우리 사회가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다 시험 봐서 다행히 붙었지만은, 예. 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갈 때 잘린 줄 알았어요, 세상에. 네. 와, 암담하대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시험 떨어진 기분은 제가 느껴봤어요. 그 당시에는 합격자 발표가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고모님 댁에 있었는데, 고모님, 고모부께서 상당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신문이 다 와요. 서울에서 발간된 모든 신문이 다 와.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자 발표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온 조간신문. 그때 아마 경향신문이었을까요? 탁, 보니까. 이상구가 없어. 이야, 안당화돼요. 어? 근데 제 이름이 한자로 어떻게 썼냐면 구자가 이 구자입니다. 이 구자가 굉장히 귀한 구자예요. 이게 임금왕변에 영구하다는 구자거든. 그러니까 영구한 왕이라는 것이. 예. 네. 그 영구한 왕을 모시고 사는 왕빈입니다. 네.
헐 하더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렇죠. 자, 영구한 왕은 무슨 뜻이게? 누가 영구한 왕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왕들은 전부 영구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끝나면 살해당하든지 병들어 죽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왕은 영구하신 왕.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옥편을 보면 이게 돌 굽니다. 돌. 희한하죠? 저게 왜 돌이에요? 영구한 왕이 왜 돌이에요? 참, 여러분. 그래서 이 한자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구한 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별명은 돌쇠입니다. 돌이에요. 그 돌구예요. 그 저는 우리 아버님이 예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저 이름을 지어줬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 글자는 옛날부터 조선시대 이조 때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글이었어. 평민들은 저 사용하면 안 돼. 네. 왜? 평민이 뭐 영구한 왕 이래서 하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 글자를 쓴 분이 누구예요? 이구 씨. 그 이구의 구자가 이거. 그래 이제 조선 왕조가 망하고 일본이 이제 완전히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 글자를 평민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 글자의 혜택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문을 찍을 때 이게 다 활자를 박았습니다. 아시겠죠? 요즘처럼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무로 만든 활자. 아, 그때 그 신문 만드는 사람들 참 욕 많이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상군은 없고 이 이상필이란 놈이 붙었어. 그래서 제가, 야 상필이는 좋겠다. 상군은 그냥 묵살을 돼버렸어. 참, 그때 착잡하대.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신문이 또 왔는데, 한국일보가 왔어. 그게 보니까, 이상무늬가 걸렸어. 그렇죠. 이상필이가 없어. 그때 제가, 야!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상필이도 아니고 상무늬도 아니고 상구일 가능성이 있다! 와! 그러니까 이 신문사에서 이 구자가 제가 있는 그 돌구자에 활자가 없었던 모양. 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때, 남산동에서 신촌까지, 그 아침 10시에 발표하는데, 식사하고,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하고, 합격자 발표 보러 갔는데, 조마조마조마 두근두근두근 이상문일까 이상필일까 이상구일까 딱 가서 보니까 수원번호 835번 이상구가 붙은 거고 이상문이도 없고 이상필이도 없어. 이야, 그래서 제가 정말 시험에
입학시험에 떨어져 본 경험은 제가 해봤다고요. 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어떻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냐? 시험을 받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하나님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다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4장 3절에 보면,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 그 누구가 예수께 와서 시험하는 자. 그래서 사단의 별명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아세요?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이유에 가장 이유 중에 그 중요한 이유가 보면 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시험해가지고 시험에 통과하면 구원해 주시고 또는 복 주시고 통과하지 않으면 뭐예요? 잘라버린다는 개념으로는 십자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건 십자가와 부합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구원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란 자격 없어도,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시험을 통과하면 구원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했다. 그 왜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또는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식이 믿음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암 좀 걸리게 해보자. 그래서 암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뭐예요? 잘라버리고. 암 걸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러면 붙여준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욥입니다. 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욥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럽고 그렇죠.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절대로 그런 이 세상에 욥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욥이 병이 드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심합니까? 이렇게 해서 욥기에 30장까지 31장인가? 그까지는 전부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 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니,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어? 그래서 욥이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무리 이쁜 처녀가 지나가도 난 안 봤습니다. 왜 안 봤냐? 만약 내가 그 이쁜 처녀를 봤다면은, 쳐다봤다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가만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분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 서른아홉 살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입니다. 무신론자였거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제가 예를 들어서 입학 시험을 봐놓고 그때는 그게 이제 1950년대인데 그때 이제 입학 시험 입시를 보고 합격자 발표를 이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릴 동안은 제가 굉장히 착했어요. 왜? 나쁜 짓 하면 뭐예요? 아, 떨어질까봐.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는 영화 광고를 요즘처럼 뭐 인터넷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광고 포스터, 이런 포스터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아무 벽에나 드립다 붙이는 거예요. 풀 발라가지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막 영화 포스터가 막 전봇대에도 붙어 있고 막 길 가가는 벽에도 붙어 있고 막 그런 시대였어. 근데 이제 영화 포스터에 섹시한 여자 이러고 있으면 그게 그 사춘기 남자 아이가 그렇게 그게 섹시하고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그거 보면 떨어진다는 생각. 참 희한하죠.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 DNA 유전자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싫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입시에 붙느냐 떨어지느냐 할 때는 갑자기 네, 내가 저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놈, 잘라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덜컥 중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암 걸리는 게 참 겁나는 거죠. 목사님이 암 걸렸다. 그러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셋째 뭐였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목사님이 암 걸리면 큰 심각한 문제.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시험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의 제자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바칠 건지 안 바칠 건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구약 성경을 배우다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그 부분에 들어가서 와 하나님 믿기 싫더라고요. 왜? 그때 제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어른이 돼버렸지만 그때 그 귀여운 내 아들이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성구야 너 아들 갖다 바쳐라. 그럼 내가 바칠 수 있을까? 그럼 그걸 바쳐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와, 그러고 또 상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겁나요. 왜? 천국 가면 전부 폼 잡고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아들을 바쳤다고.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있다. 너만 바친 줄 알아. 나도 바쳤어. 그런 곳에 갈 생각이 뭐예요? 정념에 딱 들어요. 이야, 자기가 구원받기 위하여 누구를 갖다 바쳐버렸어? 아들을 갖다 바쳐. 이건 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 아브라함 시험 문제로 제가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 믿기로 결심할 뻔 했었어요. 이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칠 건가 안 바칠 건가 보기 위해서 시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수상해. 솔직히 적어도 그 문제를 고민해야 돼.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 교인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을 하신다고 생각했다고요.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이 야고보라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뭐요?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뭐요? 않는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뭐예요? 아닌 것으로 본 제자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썼지.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야.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해서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는 그 야고보는 무엇을 받아서 이 말을 쓴 거예요? 성령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야고보에게 이런 영감을 줘서 야고보도 잘 알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써놓은 거를 야고보도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친히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 사단이라. 사단이 인간을 시험할 때 사단이 인간을 시험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단이 인간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친히는 연관이 안 돼 있어도 어떻게는 연관이 돼 있다? 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죠. 친히는. 그러니까 친히 말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시험하고 아무 관련이 뭐예요?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친히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적인 시험을 주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 시험에 관련이 되어 있다. 자, 이제 그 말은 그 사도 바울도 그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 무엇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예.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신다. 그거 보면 하나님이 시험에 관여하고 있다는 말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데, 야, 이게 하나님이 왜 내한테 이렇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투병하신다면 전체로 유전자가 켜지지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암 딱 걸렸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피할 길이 뭐예요? 예? 네? 뉴스타트가 피할 길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그 하나님 말씀의 치유의 길이 아직도 남아요. 병원에서는 가망 없습니다.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피할 길을 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은 허락하지를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에 연관된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직접적으로 인간을 시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허락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예, 제 그렇죠?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얘가 요새 새벽 기도를 안 나오네. 진짜 믿음이 진짜 나에게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좀 시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고약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돼버려요? 바보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뭐예요? 모르는 전지전능이 아니라 뭐예요? 예. 네. 바보야. 그걸 꼭 시험해봐야 아시는 분이라면 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 그래서 여기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시험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이끌리요? 성령에게 이끌리요.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일부러 갔어요. 자, 그래서 사단이 예수를 시험
했지요. 근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지 않은 거예요. 네. 마귀가 세 번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은 다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말라는 거죠. 네 생각이 틀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마귀는 지금 뭐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게 증명이 되면 큰 문제예요. 이게 증명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봐야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그렇죠?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아니라고 증명. 그래서 그거를 시험하려고 마귀는 시험을 해도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 나타내 보이는 거죠. 예. 네.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왜? 그 당시는 이 식량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그렇죠? 그러면 이 제일 중요한 식량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느냐? 네. 만약 네가 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 나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 했어. 안 했어. 예수님이 만약 돌로 빵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식으로, 자, 너 빵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거는 안 돼. 왜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는, 사단아, 너는 사람이 떡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은 떡만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뭐예요?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봐라, 나는 떡 만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것은 지금 현재 많은 교회에서도 부흥회 할 때 광고를 보면 그 부흥회 강사를 소개할 때 능력의 종이라고. 많은 교인들은
능력만 나타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 안수를 딱 하니까 뭐예요? 암이 싹 없을 적 없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병 나는 건 뭐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생명, 곧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왜? 그런 능력은 마귀도 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케이, 문제 없지, 그거. 떡으로 탁, 만들어 놓으면, 누구하고 누구하고 같은 수준이 돼버려. 네, 사단과 예수님 같은 수준이 돼버려.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기 한국에서는 능력의 종, 그 능력이 나타나면 와,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자, 그래서 사단은 예수를 시험했지만 예수는 그 시험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면 우리는 널름널름 받는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나버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는 않죠. 사단은 예수를 시험을 어떻게 해긴 했죠.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는 거죠. 인간은 판판이 넘어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차, 뉴스타트밖에 없구나. 차, 나는 이제 뉴스타트의 길만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친한 의사 친구를 시켜가지고, 야, 인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지. 막 그거 그러고 너 뭐 하는 거야? 너 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럼 뉴스타트만 해가지고 될까? 친구 말이 옳은 게 아닐까? 이렇게 탁 시험을 판판히 받아. 또 이 깨달음이 클수록 사단은 더 맹공격을 합니다. 깨달음. 그래서 이 깨달음이 탁 커서 촥 이제 얼굴이 밝아지고, 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자꾸 사단이 꺾으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응. 거꾸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간증한 우리 문금자씨, 정말 놀랍게 그거 정말, 그분 진짜 죽을 뻔 했어요, 기관지 천식으로. 심지어는 항암 치료까지 병원에서 생각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났어, 또.
벌써 난 지가 뭐예요? 11년 지나고 완전히 몸 컨디션이 달라졌어. 아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지난 계획에 와서 간증을 했거든요. 간증을 했는데 그때 기관지 전식에 걸려 있는 분이 여기 한 번 오셨어. 그분이 문검자 씨 보고 이리 오라. 탁 가니까 그 기관지 전식이 뉴스타트로 났다고? 아주 그 삐딱한 부정적인 얼굴을 해가지고 당신 나은 게 아니야. 곧 재발할 테니까 두고 봐. 그 자기도 이 천식을 지금 거의 한 30년을 알았는데 이거 낫는 병이 아니야. 문검자 씨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순식간에 파. 그때부터 혹시 재발하지 않을까. 어제 그 비선대를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어. 그런데 이제 그 어저께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크, 날씨도 좋고 산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힘을 받은 거야. 힘을 받으니까 그게 두려움이 뭐예요? 유전자가 좀 켜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 현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 왜? 사자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사자는 무서워. 그 천식이 사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문검자한테는 그 사자는 이미 뭐예요? 자기를 해칠 수 없다는 걸 체험했어. 그 사자를 동물원에다 가둬버렸어. 그래서 그 동물원에 갇힌 전식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문검자 씨가 그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동물원에 갇힌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해서 겁나요 안 겁나요? 네. 동물원에 갇힌 사자는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공격할 수 없지만 어항 하면 뭐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다. 하나님은 이미 사자를 가두어 놨어. 근데 사자는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 뭐요? 어항 하면. 근데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 몰라? 알면서도 겁이 나는 걸 어떻게? 그것이 우리 유전자에 박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다 이렇게. 왜?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결국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끝내 하고 있더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자가 울어도 응해도 겁내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결국 어흥 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봅시다. 쭉 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는 거더라? 악이 함께 있더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무조건적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내 몸속에, 유전자 속에 또 무슨 법이 있어? 아, 이 조건적인 법이 도살을 위해서. 내 마음의 무조건적인 마음의 법, 하척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어? 조건적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뭐요? 보는 도다. 어, 자기가 사로잡혀. 마음에는 하나님 법이 있는데도. 어? 그러면서, 오라, 나는 뭐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어흥해도 뭐요? 빙글빙글 웃을 수 웃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원치 아니하는 바는 뭐예요? 유전자 끊음 놀래고 있더라. 그러니 이거는 나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니 나는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 법이 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행하고 싶은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 자꾸 화가 나고 뭐예요? 미워 안 미워? 미워. 자꾸 유전자 거죠. 야, 이거 나는 가망 없는 그래서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나를 구원해서 빠져 나갈 수가 뭐요? 해방될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절망이야. 이제 친구가 또 그래서 이상구 박사하고 얘기를 또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서 탁 마음이 탁 가라앉아서 잘 잤어. 또 일주일 후에 또 응 하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첫 번째 고비는 넘어가도 첫 번째 고비 넘어갔다고 해서 내가 다음 사단이 또 나를 시험할 때 내가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뭐예요? 없어. 그때 뭐예요? 아이고 사도 바울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는 이런 나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와,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잖아. 이제 이런 얘기야. 이렇게 철저히 가망 없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해서 갚아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 지금 죄의 법, 내 유전자 안에 내 세포 안에는 이 조건적 사망의 법이 아직도 나를 뭐요 지배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아직도 그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내 육신에서 지배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 내 유전자 안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이 죄의 법으로부터 나는 지금 완전히 해방을 못했구나.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는 죄 짓기 싫어도 뭐예요? 죄 짓고 사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죄를 지으려고 그러지 않더라도 죄가 지어져버리구나. 차 몰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끼어들면 충분히 이해한다. 오늘 좀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지. 그리고 지나가기를 나는 원해. 나도 옛날에 많이 그려봤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그렇게 원하는 나가 있나 하면 불쑥 뭐요? 이게 튀어나온다 이 말이야. 결국 내 지체에 입력되어 있는 죄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법을 섬기노라. 저는 이 사도 바울처럼 솔직한 사람. 이렇게 지도자는 솔직해야 돼. 약한 부분이 있으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약하다. 자, 죄를 짓는다 이거죠. 의도하지 뭐요?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나 죄 짓기 싫어. 근데 죄를 짓고 만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결이 나야 돼? 요거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 줄이 8장 1절입니다. 이게 이제 7장이 25절로 끝나고, 그 다음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내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 죄, 내 육신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잖아? 예수님 안에 있잖아. 예수님이 안에 있다는 말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있는 그런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정죄하지 뭐요?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 듯 하려고 여기 너희, 그런데 이 너희가 아닙니다. 너를입니다. 너를 뭐 했다? 청구하였다. 너를 청구했다.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그래서 문검자 씨는 제가 그 사자 얘기를 해줬더니, 아이고, 저는 그 사자가 우리에 갇혀 있는 줄 몰랐대. 그래가지고, 아, 나 풀었어. 여러분,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도, 강의를 그렇게 듣고, 그래도 안 낫는다라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 그 희한하죠. 예.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같은 암이에요. 그러면 같은 암 걸려가지고 뉴스타트 와가지고 지금 힘을 받고 얼굴이 환해지고 탁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저 자식 속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자식 속았구나.
참 철저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저 자식. 내가 저 속은 저 자식을 뭐요? 깨우쳐줘야지. 그러면 또 안 가면 또 부태여 또 그타가 와요. 그 밥 먹을 때 어떻게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 해? 당신도 내 암하고 똑같은 암이지. 맞나? 죽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쟁터예요. 전쟁터. 생명과 사망의 전쟁터예요. 진실과 거짓의 전쟁터. 그 전쟁은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예,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예, 네. 그 악령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그 사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하, 사단이 또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 진상을 팍 알아. 나를 이렇게 또 시험하는구나.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사람은 넘어집니다요. 넘어졌을 때 실망하지 말라 이 말이야. 왜 넘어지니까? 넘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시험을 당해가지고, 사단이 주는 시험을 당해가지고, 일곱 번을 넘어져도, 일곱 번이란 게 하나, 둘, 셋, 넷, 일곱 번이란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뜻은 완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 넘어져도라는 말은 뭐예요? 100% 묵사발이 돼도 이 말입니다. 100% 묵사발. 내가 보니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완전 묵사발 났어. 그래도 완전 묵사발이 돼도 뭐예요?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다고 아시겠죠? 왜? 내가 시험에 묵사발됐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그런 조건적이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100% 묵사발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거야. 그 사람이 승리자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왔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를 청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단이 널 청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험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단이 예수님한테 와서 베드로 좀 손 좀 보겠다. 왜? 예수님 당신은 이 베드로가 절대적으로 당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여드리겠다. 베드로는 내 사람이다. 내가 내가 시험을 닦으면 베드로는 뭐요? 완전히 묵사발 난다. 그리고 당신을 떠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당신이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 내가 알지만 베드로는 당신을 떠나게 되겠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렇게 시험해보고 싶어. 그래. 시험해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은 그 사단이 청구하는 베드로를 시험하겠다고 자기에게 청구하는 사단의 청구를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들어주는 것은 뭐예요? 안 들어주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면 해봐라. 아. 베드로는 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거예요.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허락해.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제3자들이 볼 때, 이 천사들이 볼 때, 아니, 베드로가 사단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없어? 사단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사단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암이라는 시험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거,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되겠네.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 가서 이 암을 100% 치유받을 수 있냐?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아는데도 또 흔들려.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베드로 넘어져서 안 넘어져서 넘어져서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네가 사단이 너를 청구해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텐데 넘어지지 마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넘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넘어져도 네가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라버린다고 사단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라고 하겠지만 너는 내가 절대로 너를 네가 넘어지더라도 너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임을 믿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넘어지더라도 아시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가고 사형장에도 가기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네. 베드로 지 생각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인간의 결심 생각은 사단 앞에서는 풍전등화다. 그 실제로 베드로 어떻게 했어? 세 번? 완전 묵삽을 났다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까지 하면서 상대방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 새끼 그 참 엉뚱한 소리 하네 그거 저 새끼 저거 이러면서 막 시침이 딱 되는 거야.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이거야. 내가 왜 예수와 함께 댕긴 거? 나 그런 일 없다고. 그걸 저주하면서까지. 베드로. 그러고 나니 참 비통해요, 안 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세 번이나 내가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를 그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으니 이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그 사단은 너 같은 놈 하나님 받아준다고 수제자 될 거라고 웃기지 마. 아마 막 묵사발되는 거야. 100%. 그 사단의 말이 우리의 조건적 생각으로는 맞아 안 맞아요. 그 말이 더 맞아. 그때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인 조건적 생각과는 정반대인 무슨 생각을 하라? 무조건적 사랑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 너를 버리시지 않으려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했잖아. 그것을 끝까지 믿으라 이거야.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닭이 울거다 이 말이야. 닭 울어서 안 울었어. 베드로. 맞아, 맞아. 믿음이 안 떨어져야지. 그래서 시험에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시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혹시 시험에 패배하더라도 믿음은 떨어지지 않는 승리하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끝까지 완전 묵사발이 돼도 다시 일어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도 과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그 사단의 그 청구에 의하여 베드로가 시험을 그 사단의 청구에 의하여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은 직접 친히는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가 라는 의문을 깨끗이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지만 또 계속 우리의 유전자에는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고 있다 는 그 정말 지체 속에 있는 사단의 법, 죄의 법, 즉 조건적 사랑의 법이 아직도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들은 이미 우리에 갇혀버렸지만 계속 어흥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일곱 번 넘어지기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